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오늘은요, 제가 동네 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능소화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능소화가 옛날 저희 시대에게도 능소화 나무가 해마다 여름마다 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능소화에 대한 기억이 참으로 좋습니다. 제 정원에서부터 능소화가 위에 옥상 위에까지 덩크를 타고 이렇게 옥상까지 그 능소화가 피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능소화에 대한 그 기억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학교 앞을 지나다가 능소화를 발견을 했는데 능소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요번에 찾아봤습니다. 이 능소화는 옛날에는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양반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능소화 또는 다른 꽃 이름으로는 금등화, 어사화라고도 합니다. 좀 옛날에는 굉장히 귀했던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도 모두 귀해 보여요. 그리고 능소화의 꽃말은 명예나 그리움이라고 합니다. 능소화에 대해서 얽힌 그런 중국의 전설도 있는데 시간상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 능소화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능소화가 참 이렇게 꽃을 보면 색감도 참으로 이뻐요. 주홍색과 주황색의 중간쯤 되는 색깔인데 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으로 이쁜 꽃입니다. 이렇게 능소화는 저희에게 아주 눈으로서도 안구정화를 시켜주고 예쁨을 보여주는 그런 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또 약효로서의 효능도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은 보통 7월 말부터 8월, 9월에 흔히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약재로서의 효능이 있어요. 능사의 효능. 그래서 요 약재로서의 효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름에 만개하기 전에 꽃봉오리를 채취해서 꽃받침을 제거한 다음 그늘에 한 7일에서 15일 정도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 능소화는 능소화 차나 능소화 당금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소화 차로는 말린 능소화 꽃 3g에다가 3g을 끓는 물에 물 200ml에 부어서 5분 정도 우려서 마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능소화 당금주로는요, 말린 능소화 꽃 300g에다가 당금주 용 소주 1.8L에 비율로 용기에 담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3개월 숙성시켜서 꽃을 걸러내고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소화를 먹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먹는 이 능소화 차나 당금주의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어떤 효능이 있냐면요, 활혈 작용을 해요. 부인병에서 이렇게 월경 불순 있잖아요. 월경이 막혀 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 월경이 불순인 경우 이 능소화 차나 당금주를 마시게 되면은요, 어혈이 풀어져 가지고 활혈 작용을 해서 피를 원활하게 돌게 해 준답니다. 그래서 월경 불순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인병 예방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비정상적으로 생긴 어혈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피의 열기를 식혀주기도 하고 피가 또 너무 냉했을 때는 그거를 또 다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통경에 좋아요. 그래서 월경이 막혀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생리불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젖이 이렇게 붓는 것을 치료해 줍니다. 그 아픔을 통증을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출산 후 추웠다 열이 났다 하는 것을 진정시켜줘서 추위와 더위를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능소화는 예쁘기도 예쁘고 이렇게 멋진 부인병 예방이나 어혈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능소화 꽃을 감상하면서 능소화의 효능까지 꽃말과 효능, 꽃의 이름까지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